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자크 로게 전 IOC 위원장이 평창을 외치던 순간, 대한민국은 기쁨에 겨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평창의 꿈, 평창의 약속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올림픽 윈터게임스 평창 2018 have allowed another new beginning. The Olympic spirit has brought two sides together that for too long were divided by mistrust and animosity. Coming myself from and having competed for a formerly divided country, I'm looking forward to this with great anticipation and great emotion. Next, I would like to welcome Mr. Moon Jae-in,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나라에서 가장 많은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합니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 규모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입니다. 남북한이 괴식에 공동 입장하고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출전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68년 전 한국인들에게 이 겨울은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 모진 추위와 싸우며 생사를 넘나든 그의 겨울은 한반도에 깊이 새겨진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단된 국가, 전쟁의 상처가 깊은 땅, 휴전선과 지척의 기억에서 전 세계를 향한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님과 IOC 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장웅 위원께도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창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아리아리로 함께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리아리! 아리아리!